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다몽입니다. 자, 오랜만에 역사 속 사건 파일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성종 19년인 1488년 5월 20일 한성부 참군 박한주가 성종에게 수구문 박왕십리에 여자의 시체가 내버려진 것이 있는데 상처가 많으므로 이미 검시하도록 했습니다. 청컨대 추국하게 하소서 하고 고합니다. 이 당시 도성 안에 전염병이 창궐해 있어서 많은 시체가 나뒹굴고 있었지만 이 수구문 밖 왕십리에서 발견된 여자 시신은 알몸으로 버려져 있어서 당시에는 극히 드문 일이었죠. 거기다 시신의 상태가 매우 참혹했습니다. 박한주가 시신의 상태를 설명하는데요. 며칠을 물에 잠겨 있어 살이 퉁퉁 불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참혹한 것은 여기저기 남은 구타 흔적이었고 또 여자의 음문부터 항문까지 칼로 자른 것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성기 부분이 칼로 자른 것 같은 자국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여자의 음문을 상하게 했다는 것은 치정살인 사건임을 추정할 수 있는데요. 성종은 범행이 워낙 참혹해 풍속을 무너뜨릴 만하다 하며 의금부, 형조, 한성부에서 승지 사문과 함께 철저히 추국할 것을 명합니다. 일종의 이 세 개의 특수수사대가 설치된 것인데요. 이렇게 의금부, 형조, 한성부 3사가 협동 수사를 하면서 집집마다 탐문을 했음에도 며칠이 지나도록 작은 단서 하나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3사에서는 밀고를 받고자 하는데요. 사실 밀고를 받으면 더러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하는 수도 있지만 이토록 증거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 밀고가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생각을 했던지 성종 역시 이를 허락하게 됩니다. 물론 죄 없는 범인은 잡지 말고 혹시 의심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곧바로 방면하라 라는 말을 덧붙이긴 했죠. 그런데 또 며칠이 지나도록 밀고를 하는 이는 없었고 사체가 발견된 곳 근방을 샅샅이 수색을 하는데도 소득이 없었죠. 자,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 이 시체 발견 지점을 중심으로 주변의 가택을 수색하고 이와 비슷한 사건을 일으켰던 자들 또는 이 거동이 수상한 자들을 모조리 체포해서 고문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문을 한 건데 때리고 네가 그랬지 하는 것이니 거의 고문이나 다름이 없었죠. 그런데 사실 잡혀온 이들은 양반이 아니라 대부분 일반 백성들이나 사대부 집의 노비들이었으니 함부로 다루고 심한 고문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좀채 입을 여는 이들이 없었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성종이 여자의 시신을 버린 것은 이 소민의 철로, 그러니까 담장이 낮은 집, 그러니까 일반 백성의 소행이 아니고 분명히 집안이 깊숙한 대가의 일일 것이니 오부로 하여금 종친과 재추, 그러니까 벼슬이 높은 이들의 집을 수색하도록 하라. 그리고 또 범한자로서 맨 먼저 고한 자는 죄를 면하게 해주도록 하라 하면서 범인을 밀고 한 사람은 혹시 같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용서해 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성종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자, 이 사건의 범인이 분명 신분이 높은 자, 그러니까 종친이거나 벼슬이 높은 사대부일 것이다 라는 추측에서인 것이고요. 이 주인의 명으로 어쩔 수 없이 이 살인사건에 연루된 노비들이 잡혀와서 고문을 당하더라도 입을 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해서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입니다. 사실 성종은 이 재위기간 내내 왕권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던 왕으로 이 사건 역시 이 기득권 세력에게 경종을 울려서 왕의 권위를 세우고 양반들을 제압하려는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더더욱 이 사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고 사건 용의자를 꼭 체포해야겠다라는 의지에 불타 있었습니다.
자, 성종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자 신료들이 반발하고 나서는데요. 삼청유관이었던 영의정, 윤필상 등이 무릇 서로 죄인을 숨겨주는 죄는 용서를 해주는 것으로 모반대역 외에 고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데 지금 사대부집에 노비를 신문하여 그 주인의 이 죄를 고하도록 하는 것은 대체를 손상시킬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들어져 있는 이 양반 체제를 흔들까 두렵다라는 말로 부당함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성종은 노비가 스스로 그 죄인의 범한자를 고한다면 옳지 못하겠지만 이 국가에서 불러 형신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고한 것인데 어찌 불가함이 있겠는가 하며 이들의 의견을 물리치죠. 그리고 신료들의 우려대로 억울한 이들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그중 예조 참판을 지내고 석척 기후 행향사를 하던 박건이라는 자가 사건의 용의자라는 고발이 들어와 박건은 의금부에 잡혀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에 박건의 아들들이 나서서 아버지는 무고합니다 라며 탄원서를 올리는데요. 이 성종에게 올린 탄원서가 아주 구구절절하고 아주 깁니다. 요약을 해보면 이런 일을 당하게 돼서 너무 억울하다. 우리 엄마는 지금 풍증에 걸려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운 지 오래라. 너무나 힘들고 그런 와중에 우리 집안은 다 부도덕한 일을 피하고자 노력을 해왔는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유기된 그 시신이 여자 시신이 20세 미만의 여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집 여종들은 다 나이가 많다. 그러니 절대 우리 아버지가 범인일 리 없다 라는 어떤 내용의 탄원서였던 겁니다. 자, 이 탄원서의 내용은 굉장히 일리가 있었기에 박건은 결국 무죄 방면 되고요. 성종도 박건에게 좀 미안함을 느꼈던지 나중에 말 한 필을 내리기도 하죠. 자, 그리고 사건 발생 17일이 지난 후인 6월 7일 제보가 하나 들어옵니다. 정종의 서자인 선성군 이무생의 넷째 아들, 그러니까 종친인 거죠. 넷째 아들 설성부사 이칠정이 밀고를 한 것인데요. 신의 집과 죄인 이화의 집은 대문을 마주하고 있는데 지난해 8월부터 이화가 소소문 밖에서 이사를 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화의 본가에는 녹사 주형이 임시로 살고 있지요. 이화는 감옥에 갇힌 후에 주영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일이 만약 발각되어 너에게 물어보면 너는 마땅히 동비가 장신을 맞은 후 이 집에 와서 누워있다가 죽었다고 대답하라 라고 하였으니 이는 의심할 만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비는 20살 가량의 자색이 뛰어난 여인입니다. 또 삼사에서 추구할 때 이 이화의 종 내은산이 말하기를 동비는 우리 주인에게 맞아서 5월 15일에 치사하였다.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렀다. 그리고 내가 그날 밤에 시신을 지고 박석현에 가서 버리라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큰 비가 오고 밤이 깊어 길을 잃어서 갈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시신을 개천에 버리려고 도니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성에 들어가 삼간병문에 개천에 버렸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증언은 공사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으니 신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화가 이미 관령에게 뇌물을 주었다면 반드시 이 오작인, 수령이 시체를 인검할 때 그 옆에서 이를 돕는 하인을 오작인이라고 하는데 이 오작인에게도 뇌물을 주었을 겁니다. 오작인이 비록 스스로 소나무 사이에 시신을 유기했다라는 말을 하더라도 그 시신을 찾을 수 없으니 이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이 그것을 듣고 묵묵히 있을 수가 없어서 감이 와서 이렇게 아뢰는 것입니다. 밀고에 이름이 올려져 있는 이 이화라는 사람은 이성계의 이복 동생이며 개국공신이었던 의암백 이화가 아니라 의금부 직을 맡고 있던 칠성수 이화라는 사람으로 그 임금의 종친이긴 하지만 아주 먼 친척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이 이화는 이미 감옥에 갇힌 상태다 라는 말이 이제 앞에 등장을 하지요. 그런데 이 사건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일로 조사를 받게 되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성종은 자, 이 밀고를 들은 이후 즉시 이화의 집에 산다는 그 주영을 잡아와서 신문을 하게 되는데요. 도승지 송영이 이 이화와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을 추국해서 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성종에게 보고합니다. 자, 그들의 진술은 이 이칠정의 밀고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이화의 집 여종이었던 동비가 5월 15일 주인 이화에게 맞아 이미 사망을 했으며 이화의 지시로 이화의 종 내은산이 이 동비의 시신을 지고 박석현에 가서 매장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큰 비가 오고 밤이 너무 어두워서 길을 잃는 바람에 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 시신을 개천에 버리고자 도니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문이 열리자마자 성에 들어가서 상간병문 개천에 시신을 버렸다라는 진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화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저지른 일이 아닙니다 하며 범인을 완강히 부인했고 이후 내은산의 진술도 오락가락합니다. 이 사체를 버린 장소에 대한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뀐 것인데요. 박석현에 버렸다 라고 진술했다가 또 사연에 버렸다 또는 아이현에 버렸다 라고 하는 등 여러 차례로 헷갈리다가 마지막에 삼간병문 이 개천에 버렸다 라고 진술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이화가 자백을 해야만 사건의 전말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성종은 이화를 불러서 너의 죄가 사형에 처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 자백을 한다면 처벌을 감해주지만 끝내 죄를 부인하다가 사실이 발각된다면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 하면서 이화에게 자백하라 다그칩니다. 사실 당시 형법에 따르면 이화가 동비를 죽였다 하더라도 사형까지 받을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명률에 따르면 죄가 있는 노비를 구타해서 죽인 자는 장 100대에 처하게 되어 있었고 죄가 없는데도 때려 죽인 경우는 장 60대에 유배 1년을 받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화는 절대 아니다. 나는 그 시신을 죽인 사람이 아니다 라며 완강히 버팁니다. 자, 이렇게 이화가 자백을 하지 않자 성종은 그래 누가 이기나 두고 보자 라는 심정이었던지 이 노비들을 직접 국문하게 되는데요. 이에 일부 노비들이 이화와 동비가 일찍이 간통을 하는 사이였는데 이화가 질투를 해서 동비의 음문을 베어 살해했다라는 말을 이화의 간호에게 들었다라고 실토를 합니다. 자, 그러자 성종은 이화에게 너의 노비들이 다 불었으니 빨리 바른대로 불어라 라며 다그쳤고 이화는 결국 자신의 범행을 실토하게 되죠. 자, 이 시신의 주인은 갓 20살 정도의 외모가 무척 아름다웠던 이화의 여종 동비였습니다. 이화는 이 아름다운 동비와 간음을 한 후 첩으로 삼았는데요. 어느 날 이화가 동비를 보러 그녀의 방을 찾았다가 못 볼 꼴을 보고 맙니다. 동비가 또 다른 종 내은금과 정을 통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이화가 깜짝 놀라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동비가 어서 나가달라고 하면서 이화가 붙잡는 것을 뿌리치자 이에 모욕감을 떨칠 수 없었던 이화가 동비를 끌어내 심하게 매질을 했고 결국 동비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건의 법인이 밝혀진 후 이화의 처벌을 두고 성종과 이 신료들이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성종과 신료들은 자존심 싸움을 하게 됩니다.